나만 볼까 일단 요거? 진짜 맛있어 보인다. 진짜. 어, 그래, 지금까지. 네. 조용한 분위기가 웃겨서 사람 진짜 많은데. 어. 지금 다 이거 집중하고 있어 다. 진짜 맛있겠다. 진짜. 가진 양념이 다 들어갔네. 그래서 빨리 익히면 안 돼. 그렇게 그 양념이 타버리면 그때만 가니까. 세상에는 어떻게 다 같이 이렇게 처음 본 사람들과 함께 잠자고 같이 굶어보고 해보니까 계속 붙어서 같이 옆에서 잠 자고 이런 적이 너무 큰 것 같더라고요. 영화는 계속 한 숙소에서 연기자, 스태프들 다 먹고 자면서 더 그렇게 정이 드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오랜만에 한 2년 넘게 만에 이제 방송을 하면서 그런 점들을 많이 느껴서 참 뜻깊은 것 같아요. 참. 근데 우리가 더 정이 더 좀 빨리 드는 것 같은 느낌이죠? 네, 맞아요. 현장에서 서로 네. 어? 제가 좀 되게 이상하게 여기 와서 되게 많이 눈물이 나고 뭐 때문에 그런 건데? 왜? 모르겠어요. 왜 또 눈이 붉어지는데? 이상하게 웃음도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눈물도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원래는 안 그래? 저는 좀 어른스러운 성격이었던 것 같거든요. 야 막내가 혜성이 좀 어른스러운 성격이었던 것 같거든요. 야 막내가 혜성이가 없었다. 혜성이가 지금 처음 숨을 쉬었어. 미치겠다. 아 미치겠다 진짜. 나름대로 약간 좀 시크하고 좀 냉정한 면도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.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정말 만나고 싶었던 그런 저의 원래 모습을 만났던 게 아닌가. 그리고 이번에 와서 정한이 형은 제가 평생에서 했던 말보다 더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 진짜로. 말을요? 어. 아. 저 사람이 싫다. 누구요? 돌이켜 보면 맨 감독님이 제일 싫대. 너무 고생시켜서? 네가 다 마주쳐. 야, 제일 쉽대. 얘기를 사전 미팅을 하는데 아 여자도 가도 편하고 뭐 아 그래요? 만나. 내 생각보다 많이 힘드셨나 봐요 형님. 응? 힘들지 않았어. 예? 힘들진 않았다고. 네? 죽겠다는 얘기를 꼭 보내셨는데 저한테. 야 진짜. 그래? 왜 이렇게 보지? 새로운 친구? 동생? 여동생? 그렇게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아. 난 당분간 3일 동안 집에 가 있으면 우진아 그럴 것 같아. 난 이번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. 그래요? 고소라는 걸 처음 경험해봤지만 일단 정상적인 어떤 생활은 사실 쉽지 않은 환경이라는 걸 이번에 절실하게 느꼈어. 그나마 이제 좋은 사람들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그거에 의지를 많이 하게 되고 오히려 환경에는 조금 내 스스로는 좀 약간 굴복당한 느낌?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. 진짜 느리노 하면 우리 딴 데는 막 바쁘게 빠른 하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잖아요. 여기 뛸 수가 없잖아. 그쵸. 예. 그죠. 그것도 막 되게 답답하더라고. 그나마 뛸 수 있었던 건 첫 스팟. 첫 스팟에서. 고기 모형 있지.
고기 모형 갖다가 이렇게 돌리는 것 같아. 그리고 또 기르기 하나도 없지? 운동 많이 했나 보지. 체지방이 적네. 아, 그리고 저 진짜 마지막으로 한 말. 예. 제가 이제 정글의 법칙 맨 처음 할 때 그때는 제가 여자친구가 없었고 이제 정글의 법칙을 하면서 여자친구를 만났고 그래서 이제 10월달에 결혼하거든요. 네. 그래서 근데 제가 정글의 법칙을 통해서 처음 말씀드리는 게 좀 예의인 것 같아서. 예. 아, 네. 아, 진짜 좋아요. 가슴 목소리 났다. 아니, 형 오면 분명 그럴 것 같아. 형 오면은 신랑 입장 우진이 들어가지 마. 와가지고 뒤에서 정한이 형 축가 준비해 주시고 시축 한번 해 주시고 시축. 코놓고 집 하나 볼라라 내 하나 살게. 신은영 일로 와서 양고기 좀 구워 먹어라. 진짜 맛있겠다. 진짜 양념이 돼 있어서 누린내 이런 건 없겠다. 그치, 후추랑 뭐 마늘 넣어서 그거 같은데? 잠깐만. 먹었을 때는 누린내가 안 나는데? 그래요? 그러니까 냄새는 누린내가 나는데 질겨요? 아니요. 약간 정원이 형 무슨 맛이라고 정원이 형 아 먼저 먹어. 아니 그거 돌려라고? 예. 먹었다. 정원이 형 이거를 난 꼭 육포 같아 이게. 진짜 육포 씹는 거 같아. 통통한 육포. 쟤를 한 부분을 이게 맛이 있긴 아닌데 그러니까 뭐세요? 이렇게 뭐 허겁지겁 먹을 정도는 아니야. 그냥 입에 넣어? 응. 그 정도 매니아들이 좋아할 것 같은 매니아들. 아무래도 뭐 염소 고기 뭐 요리하는 집은 많이 없잖아. 그만큼 생강하고 마늘이 들어가니까 그나마 좀 낫네. 네. 안 그랬으면 냄새가 되게 강하죠. 네. 전골이 낫겠다. 수육하고 전골로. 그 보니까 아까 병만이 했던 식으로 그렇게 해서 반을 잘라서 좀 삶더라고. 큰 통에다가. 올해 뭐 재료도 삶고 꺼내서 발려서 다시 이렇게 부추해갖고 해서 요리해서 먹는 거 같아. 맛있어. 왜 얘기했니? 아. 왜 얘기했니? 혹시 복순도 사람들도 끓여 먹는 거 아니에요?